오늘은 제가 경남 사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남 사천이 이제 배송 가는 곳 중에서는 가장 먼 곳인데 오늘은 이제 좀 비가 내리고 있어서 도로 상황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보다 빨리 못 달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쪽 대전 통영 구간 고속도로는 차가 별로 없어서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지금 달리다 보니까 날씨가 상당히 안 좋은데 주변 환경은 아주 신비로운 그런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기는 아주 상당히 편합니다. 자, 제가 천안에서 통영이 아니라 이제 사천이죠. 천안에서 사천까지 이제 가는 배송을 맡게 되었는데 천안에서 사천까지는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올 때도 이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런 구간은 사실 좀 지루한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오늘 또 비까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전운전에 더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운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남 사천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고속도로 상황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생기면 그때그때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남 사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또 혹시 또 올라오는 길에 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